음지 탈출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테스트를 받기 위해 저를 포함한 4명의 참가자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노래 다 잘하세요? 아니요. 혹시 지금 여기 전에 주위에서 음칠한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노래 너무 못한다. 부르지 말라.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번만 해. 도만 잡아주세요. 나보고 잡아달라고 안 되지. 우리 다 지금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맞나? 맞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장나라, 성시경, 태희 등 실력파 가수들의 보컬 코치로 유명한 노영주 씨. 무엇보다 어려운 도전에 그가 특별히 저희 네 사람의 노래 평가와 훈련을 맡았습니다. 음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게 불안감이 너무 습하면서 지금 며칠간 굉장히 불안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같이 오셨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는. 오랜 방송 생활 중에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래 테스트.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음정, 하지만 고음에서 나오는 특이한 창법에 예의가 아니지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해볼까요?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긴장되세요? 도망가고 싶어. 유일한 여성 참가자 임수미 씨의 노래가 기대됩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네가 떠나면 잠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울 거라. 난 괜찮아. 여기가 난 괜찮아. 저기요. 여기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수미 씨. 난 괜찮아. 수미 씨. 그대가 나의 전부인다고 하나. 수미 씨.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죠 지금. 수미 씨가 안 들어요 아무것도. 네. 이거 지금 노래 부른다고 정신. 그러니까 노래를 하려면 들어야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음악을 들으세요. 네. 공개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넌 괜찮아. 나는 널 이길 거야. 보드 입고야 맬 거야. 긁고 할 거야. 너를 지워버릴 거야.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음정, 박자는 무시됐지만 누구보다 신나게 부른 임소미 씨. 아, 너 손님 쳐다 봐. 근데 원래 음치는 자기가 노래 못 부른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음치입니다. 그러니까 음을. 근데 음이 틀리는지 맞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노래여도 그래서 부르는 가수. 음감이 부족해 음이 틀린지 모르는 것이 음치. 그래서 자신이 노래를 못하는 것을 모르지만 남의 반응을 보고 아는 것이 음치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죽을 만. 이 참가자는 불안한 호흡과 음정을 가졌습니다. 씻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나 해보겠습니다. 그대여 이렇게
그대여 이렇게 모아가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모아가 그늘에 숨어 앉아. 노래방 체질인 저에게 공개 테스트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긴장하는 바람에 평소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대여 익어가는 날에도. 아, 완전 음치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사람의 1차 노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